이번에 설정해 볼 게임은 완다 거상입니다. 이것도 명작이죠. 일단 실행을 시키고 세팅부터 잠깐 보죠. 와이드 스크린 패치를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고요. 예. 그리고 에뮬레이터 설정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사전 설정에서 보면 안전한 더 빠름 요걸로 설정할 수도 있고, 자, 균형 잡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밑으로 가면은 아주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하지 마시고, 자, 균형 잡힌 이거랑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완다와 거상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적화가 아직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으로 할게요. 지금 이게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이죠. 예, 1번은 이제 아무런 핵도 안 써서 표준적인 그런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에뮬레이션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로 이게 기본 설정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당하게 여기 써 있어요. 뭐야, 두 번째는 없네. 하여튼 이게 안전하면서 이제 이 표준보다 빠른 거거든요. 근데 요 균형 잡힌에서부터는 약간 프레임이나 이런 걸 얘가 생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보다는 2번을 더 추천하고요. 컴퓨터 사양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에뮬레이션의 성능이 아직 더 발전을 해야 이게 해결될 것 같고요. 특히 완다와 거상, 뭐 ICO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진짜 이슈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잡은 상태고 1.5.0에서는 거의 해결된 상태예요.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정도로 지금 예, 이게 세팅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이게 컴퓨터 성능이랑 상관없이 느려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으로 하시면은 아마 그 느려지는 현상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제 프레임을 이제 아마 삭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프레임이 삭제가 되면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느려지니 그 끊기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걸 또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3번으로 하시면 하여튼 좀 뭔가 이제 밀리는 증상이라든지 그런 증상은 없어질 거예요. 저는 일단 3번으로 놓고, 이게 맞아. 오프닝 부분에서 이제 음악이 깔리는데, 막 끊길 거예요. 만약에 2번으로 놓으시면, 2번으로 놓으시면 아마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면서 많이 이제 오프닝 끝자락에 가면은 음악과 이제 화면이 맞지 않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건 이따 화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하여간 처음 오프닝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잡힌을 쓰시는 게 좋고, 오프닝 끝난 다음부터 게임 하실 때는 예, 요 2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렇게 한번 균형 잡힌으로 합시다. 그냥 적용하고요. 오프닝은 밀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설정을 했고, 플러그인 설정은 기본 설정, 일단 AVX 이걸 일단 2가 더 이론적으로는 더 빠른 건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2로 하나, 1으로 하나. 예. 그리고 요거 퍼포컴은 엑스박스 패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요건 꼭 써야 될 플러그인이고요. 밑에 건다 똑같습니다. 기본 설정입니다. 예, 기본 설정으로 가고, 예, 이건 확인하시고요. 자, 이거 한번 2로 갑시다. 예, 2로 가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설정을 보면, 비디오 설정에서 보시면, D3D 11로, 예,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거는 오픈GL이나 OpenGL이 더 완성도가 높은데, 지금 이 게임은
D3D 11로 해도 괜찮아요. 예. 4배로 했고요. 인터널 레졸루션은 4배로 했고, 이건 강제 걸었고, 16배속 하고, 이거는 이제 어그레시브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볼륨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없애주는 핵이거든요. 이것도 완다구상도 ICO 뭐 이런 뭐 발길 프로파일 같이 이렇게 그림자가 그러니까 두 개로 보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 체크를 했습니다. 뭐 다른 설정은 이거 75, 65, 58. 예, 요거는 좀 콘솔이랑 더이 색감이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세팅은 자기가 하시면 됩니다. 이건 Enable FXXA는 뭔지 아시죠? 안티 엘리어시스 기능입니다. 예, 기본적인 그 성능도 괜찮으면서 자원도 별로 안 쓰면서 안티 효과를 잘 주는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지금 제 컴퓨터 사양은 i7-4790이고요. GTX 970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닝 부분에서 프레임을 다못 잡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스피드 구간 나오죠? 예. 저는 에뮬레이션 문제 같아요. 자, 스피드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양을 높이셔도 똑같이 발생되실 것 같아요. 제 사양이 부족해서 나오는 증상이 아니고, 에뮬레이션이 낮아서 일어나는 증상, 아니, 막, 유한성이라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지금 거의 뭐 플레이를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필터링이 막낀 그런 상태였는데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거죠, 이 정도면. 오픈GL로 해도 뭐 똑같더라고요. 지금 잡은 세팅이 가장 최상의 세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이고, 이거 놓으면 안 되고.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3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오프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100% 되는 구간도 있고 80% 되는 구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핵구간 있잖아요. 핵구간 이거를 균형 잡힌으로 안 하고 이제 요걸 이제 낮추면 2번으로 낮추면 게임 자체는 좀 부드러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싱크가 완전히 안 맞게 돼요. 영상 부분에서는 오프닝 영상 구간에서는 예, 그냥 3번, 예,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밀려요. 지금 여기 64%죠? 자, 음악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다시 영상은 안 끝나죠? 그죠? 이런 현상입니다. 아마 더 강력하게 주면 제가 보기에는 프레임은 막 끊기는데 이거 막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여기서. 옵션에 가서. 프로그래시브 누르고. 프로그레시브가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에 시작. 이 오프닝이 엄청 자원을 많이 먹나봐요. 아까 그 설정 부분 있죠? 여기서 내리면 계속 밀립니다, 음악이. 아, 이걸 2번으로 내리면 계속 음악이 또 밀려요. 소리도 안 맞고. 아, 그리고 이제 사운드 세팅을 안 했구나. 오디오 세팅에서 보면 제가 쓰는 세팅은 지금 여기 보면 2번 큐빅, 예, 2번 세팅이랑 그리고 여기 4번, 네, 4번 세팅, 그리고 요거, 요거로 써주세요. 요거가 왜 써주냐면 음악이 막 끊기거든요? 사운드가? 나오시다가? 사운드가 끊기기 때문에, 이건 사운드는 사운드대로 플레이 되게. 차라리 그게 낫지, 플레이 되면서 음악이 막 끊겨버리면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약간 밀리면서 나오더라도 나중에 맞춰지니까, 예, 요 세팅으로 갑니다. 사운드는 아 지금 말하다 지금 마이크가 옆에 와가지고 내가 까먹었는데, 아 플레이스테이션 3로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에뮬레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는 720이잖아요 1080 네이티브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진짜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이거 꿈도 못 꿨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 빛 처리하는 거 있죠? 저 저게 자원을 되게 많이 쓰는 건지 뭐가 에뮬레이션이 안 되는 건지 엄청 느려집니다. 이 부분 이후로는 한번 설정을 바꿔봅시다. 2번으로. 이게 저 3번으로 하면 프레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아까 거기까지가 사양을 많이 먹고 이 이후에는 2번으로도 되게 했더라고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부드럽죠? 이게 뭐 제작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은 나중에 엔딩에서 보면 ICO랑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오리진 같은 플레이스테이션 3로는 제가 이걸 클리어를 했거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반전 있죠, 반전.
생명에는 그만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해야 하나? 얼랑.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올라, 유두뉴. 자, 플레이 시작인데 칼 어딨지? 칼이 없나? 칼이 어디갔지? 어, 칼이 여깄구나. 짬밥입니다. 하고 나옵시다. 어허, 조정했지. 잠깐. 뭐 하는 거니? 내려가. 세대에 나가보자고요. 어허! 필드. 안 보여. 여깄다. 가변 프레임 게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드럽죠. 60프레임 지원합니다. 10프레임으로 됐다가 뭐 30프레임 됐다가 뭐 그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건 원래 원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보여드릴 게 있는데 측정 부분에 보면 이걸 이제 3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방금 달릴 때 부드러움을 60프레임 나왔던 구간들이 저기 숫자로는 100% 나오죠? 스피드 100이라고? 네, 그런데 지금 뭔가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끊어져 보이죠? 여기를 만약에 이제 다시 2로 낮추면 부드럽죠? 그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 하실 때는 세팅 2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뭐 그냥 3로 해도 게임 플레이 하신 데는 지장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되게 부드럽죠? 1이나 2는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양 문제 아니에요. 에뮬레이터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 같습니다. 더 최적화가 된다면 해결될 문제고요.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한 내가 보기엔 한 10년 걸렸으니까 이 게임의 팬이라면 완전 네이티브 1080을 위해서 기다려보는 것도 뭐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피드백은 혹시 제가 모르는 세팅이나
그런 세팅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달아주세요.